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할로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로 한산해진 와이키키 밤거리 모습을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볼까 해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의 시간은 가장 그 와이키키에서 핫했던 저녁 8시의 모습이에요. 지금 뭐 하드락 와이키키도 뭐 조용하고, 또 제가 느낀 건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아오에 와서 실감하게 되네요. 이렇게 한산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. 와이키키가 이렇게 썰렁한 건 저도 처음 보고요. 사람들의 발길이 한 번도 끊긴 적 없을 와이키키인데 이렇게 곳곳마다 텅 비어 있는 게 뭔가 이 모습이 너무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. 차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거의 없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. 정말 언제나 24시간 불을 밝혔던 롱스 드럭스토어도 일찌감치 문을 닫은 게 눈에 들어오네요. 여기는 코코코브인데 현재 와이키키에서 그나마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. 9시까지 영업을 하고요, 여기는. 그리고 치즈케이크 팩토리도 보이는데 아마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도 30분 이상 줄을 서서 이렇게 먹었던 레스토랑인데 지금은 뭐 한 사람도 볼 수 없네요. 내 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와이키키의 스산한 밤거리를 걷고 왔고요. 여러분도 직접 보신다면 이런 와이키키의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. 정말 처참하죠? 하와이스러운 디자인으로 인기 있던 샌 로렌조 매장도 보이는데 이 수영복들이 곧 주인을 되찾게 되길 바라봅니다. 8월 1일부터는 다시 하와이 여행이 가능하기에 이 와이키키의 밤도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겠죠?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